지금 바다 깎이고 있는 공원에 왔는데 거기가 원래 다 바다인데 얼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위에 올라갔어요. 저 엄청 멀리까지 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. 와 신기하다 진짜. 우와 바다 위야 지금. 우와 신기해. 아니라 패러스키를 타고 있었어. 어쩐지 이 추운데 어떻게 패러세일링을 하나 했다. 처음 보네. 어, 저건 처음 본다. 봐봐, 알고 있어. 아 진짜. 날이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공원 산책할 수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아직도 공원이 많이 땅이랑 얼어 있어가지고 약간 물도 얼음도 아닌 상태라서 산책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일단 바다 위에만 올라가보고 일부 호텔. 지금 공원 바로 앞에 쇼핑몰에 장 좀 보러 왔습니다. 원래 이쪽까지는 잘은 안 오는데 여기 공원 온 김에 여기서 필요한 거 장 좀 봐가려고요. 프리즈마. 지금 여기 마트가 핀란드 마트인데 아예 철수를 하려는지 전부 다 이렇게 남은 재고도 할인을 해요. 그리고 이렇게 아예 텅텅 비어있는 이런 코너도 많아요. 이거 복숭이 아닌데 살궁갑다 이게. 아 아브리코네. 어, 이것도 지금 할인한다. 지금 숟가락도 하나 준다. 응. 어, 딱 15일까지다, 오빠. 15일이 접나보다. 내일 모레 와. 어. 망고도 좀 사자, 오빠. 망고 두 개. 네. 제가. 예. 그냥 딱 점포 정리하는 매장이다, 그치? 마트가 딴 마트에 비해 좀 새로운 게 많다 해야 되나? 응. 저기에만 파는 것들이 있거든. 아 그래?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번씩 갔던 데 뭔가 없어진다니까 씁쓸하네. 그니까 진짜 일단 물류가 막히니까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.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영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어서 없다. 어. 현명하게 나 한 거지. 합리적 판단이다. 근데 뭔가 보니까 좀 씁쓸하다. 렌따마트. 오늘도 마트에 왔어요. 얼마 전에 플리즈마 왔을 때 플리즈마는 이제 점포 정리하려는지 제품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반 마트랑 한번 비교해 보려고 마트를 한번 더 왔습니다. 들어가 봅시다. 생리대 없다면서 그러는데 일단 뭐 없다고 소문나는 건 맞는데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입구에서 봤을 때는 큰 변화는 없어요. 러시아는 원래 빵이 엄청 싸요. 지금 환율로 하면은 이거 390원, 140원, 이거 1000원, 이런 거 490원. 저희가 커피류가 다 수입이니까 이게 많이 오를까봐 걱정을 했었거든요. 생각보다 가격 오른 건 없는 것 같고 여기도 근데 패닉바잉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갑자기 좀 많이 몰리는 제품에 한해서 구매 개수 한계를 두고 있어요. 그래서 커피도 지금 여기 보시면 5개까지 구매 가능합니다. 휴지도 대란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 많아요.
오히려 휴지나 이렇게 사람들이 패닉바잉으로 많이 사는 제품들을 더 많이 쌓아놓은 것 같아요. 그 한국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설탕 못 사고 막 텅텅 비어 있고 이런데 설탕 못 사는 거 못 사서 막 아줌마들끼리 싸우는 거 보고 씹웃기더라고. 그리고 사람들 막 싸워놓고 이렇게 자극적인 것만 좀 담아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으로서는 뭐가 없어서 못 사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. 오히려 패닉바잉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제품에 이제 구매 개수를 제한을 두긴 하지만은 이거는 진짜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재고가 조금 많이 나가는 것 뿐이지 부족해서 못 사는 건 아직 없어요. 사재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저희도 조금 했잖아요 처음에. 처음에 했지. 저희도 처음에는 약간 패닉바잉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막 사재기 좀 하고 했는데 진짜 저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없는 거지 아직 식자재는 크게 무리 없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크게 눈에 띄게 물가가 뛴 것도 사실 잘 못 느끼겠고 물론 뭐 수입 제품이나 러시아에서 생산이 안 되는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은 루블화 가치가 떨어진 만큼 많이 올랐는데 그 외의 것들은 크게 모르겠어요. 여전히 모르겠어서 이거를 따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진짜 설탕이 없는지 가격이 얼만큼 올랐는지. 근데 크게 변동 없습니다. 콜라도 다 빠진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샀었는데 아직까지도 콜라는 판매되고 있습니다. 심지어 할인해. 저희 메뚜로 가가지고 콜라 이제 판매 중단한다고 해서 엄청 많이 샀었거든요. 근데 여기 이렇게 많아요. 콜라 북녘이다. 안 들어오는 거 맞나? 그러니까. 원래 재고인가 이게? 이것도 12개 제한을 두긴 두네. 저희가 사러 갔을 때는 오리지널 코카콜라가 없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그날 저희처럼 사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없었던 건가 봐요. 그리고 러시아가 맥주가 엄청 싸요. 이런 코지 이런 거 720원. 우리나라 이거 500ml짜리 4캔에 만원이잖아요. 이거 한 캔에 지금 590원. 맥주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싸요. 맥주 중에서도 유럽에서 들어오는 수입 맥주들은 가격이 올랐나 싶어서 봤는데 맥주도 가격이 크게 오른지 모르겠어요. 오히려 환율 때문에 지금 원화로 계산을 하면은 더 싼 느낌이에요. 설탕도 많은데요? 설탕도 많이 있어요. 다 설탕. 너 안 좋아하면 빨리 그냥 설탕도 세 개 제한이네. 무가도 세 개 제한이네. 무가가 뭐죠? 무가가 밀가루야. 얘네가 중식으로 많이 먹는 것들은 다 제한을 3개 정도로 두고 일시적으로 품절이 될 수도 있긴 하지 막 사람들이 사재기가 몰리면 근데 너무 언론에서 극단적으로 보도를 했다 반말이냐 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러시아는 고기가 싸요. 지금 이런 스테이크 고기 480루블. 뭐 여기도 좋은 거는 비싸요. 이렇게 좀 괜찮은 거는 그래도 1000루블? 1399루블. 이런 거 닭날개 199루블. 이런 거 진짜 싸다. 이건 돼지 목살 같은 건데 이런 거 한 덩이에 지금 408루블. 고기가 아무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좀 싼 것 같아요.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고기가 딱히 가격이 오른 것 같진 않아요. 요 연어 코너. 연어 코너에 이렇게 제품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요런 거? 이런 거는 한 7,000원? 712루블. 브랜드에 따라서 좀 싼 것도 있어요. 싼 거는 한 4,500에서 비싼 거는 한 700 정도면은 연어 스테이크 하나 정도 크기 살 수 있는 것 같아요. 1.4L짜리 우유인데 이거 139루블. 크림치즈 저희 맨날 먹는 거. 이거 144루블. 치즈가 좀 많이 싼 편이거든요. 이런 모짜렐라 덩어리 큰 거 하나가 269루블. 쌀도 재고가 부족할 줄 알았는데 종류별로 다 있어요. 쌀도 가격 이런 거 지금 900g짜리 지금 129루블. 이렇게 현미 이런 것도 있고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.
지금 오빠랑 집에 가다가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유류비가 엄청 많이 비싸져가지고 난리잖아요. 근데 지금 러시아는 지금 92, 95, 95 헥토 돼 있는데 일반 휘발유, 뭐 고급 휘발유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뭐 지금 가격이 제일 싼 게 47.23루블, 제일 비싼 것도 52.69루블 해요. 완전 싸죠? 지금 환율로 했을 때 원화로 한 500원, 6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. 아무튼 정작 러시아는 이렇게 기름값에 변동이 없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아이러니합니다. 이게 확실히 지금 세계가 서로서로 너무 유기적으로 관계가 깊다 보니까 어느 한 나라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경제적 제재나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생겼을 때 전 세계가 곳곳에서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It always is. Unfold from my mind. I don't want you near. If you killed me with kindness, I'd no longer